없습니다. 귀찮네요. All people come here for the same reason. 여기 오는 놈들은 다 똑같아. 저주를 풀겠다며 찾아오지. 자네도 그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지. 자네한테 그게 가능할까? 뭔 상관이야 그게? 신이 났어요, 알망구들. 나쁜 알망구들, 지겹다 그만 얘기해라. Go through the door and trot along to the. 저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왕국까지는 금방이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손 안 떨어뜨릴 테니까 적당히 하시고. Oh, I'll fool you no longer. You lose your souls. All of them. Over and over again. 자, 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다크소울은 항상 그래. 원래 좀 분위기가 그래요. 자, 뭐, 아, 저거를 받았죠? 저희는 지팡이, 소울아사를 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 캐릭터 얼굴이 뭐 그럭저럭 괜찮나요? 자, 인상이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눌린 인상인데,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마가 너무 크다. 자, 그러면 왼손에는 장비를, 왼손에는 죄인의 레드실드. 아, DLC로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군요. 자, 못 드는 것들 태반이고, 대거. 난쟁의 메이스. 죄인의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 지성인가요? 자, 아무것도 못 듭니다. 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법사라서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대거를 이쪽에 놓고요. 왼손은 대거를 사용하고 오른손은 지금 화살을 사용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불을 밝히고 본파이어 릿. 틈새 동굴밖에 갈 곳이 없군요. 자, 이건 안 부서지고요. 주워봅시다. 자, 뭐 검은 뭐 모시기 어쩌고 저쪽을 저거를 받았는데 장비가 되는지 이국의 상이 이건 별로죠. 검은 거 뭐 받았다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 방패인가다. 블랙 아머 세트를 지금 DLC 코드로 주는데. 저는 저쪽으로 가볼게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경우도 좀 뭐 저 뭐냐 따로 엔비디아 익스팩터라고 하죠. 익스팩터를 사용해서 저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좀 강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뭐가 있었나요? 아, 여기 뭐가 때려보죠. 안 통합니다. 길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요 가다 보면 뭐 돌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오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기 똥개 애들이네. 아직 못 가게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다크소울의 여정. 자, 또 가는 거지 뭐. 여기서 뛰는 거였나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자, 황금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한지 매끈매끈한 돌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장비를 여기에 지팡이를 쓰는 게 낫겠고요. 흑염석의 대거, 황결정의 롱소도 이런 거 다 쓸 수가 없습니다. 13의 8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기성만 10이 필요하고 100어 외에는 문서에 들 수가 없습니다. 자, 갑시다. 계속적인 진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듀라 중심부죠? 게임의 중심부라고. 그러니까 계승의 제사장이랑 전편에 계승의 제사장 같은 곳의 역할을 하죠. 하는 곳이라 세부적으로 살짝 바뀐 것들이 있긴 하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았고요. 자, 불 붙이고 이거를 한 번도 저 자리에 앉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아니, 그럴 여유는 없어요. 그거에 도전하고 막 그러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자, 제가 낮에 러덩을 하고 있는 러덩밥 아니겠습니까? 자, 고양이가 벽 뒤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샤라고아. 정신 나간 샤라고아 녀석. 나는 먹을 것을 먹으려고 한 건데. 저 벽 뒤에 고양이가 있거든요. 저 건물 안에 아이템을 주우려고 한 건데 황당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쾌적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톡 치면 어머나, 에스트 조각을 얻었습니다. 에스트 조각이 무엇이냐면 저 조각이 있어야만, 네. 아시죠 여러분들? 저 조각이 있어야만 이게 에스트병을 줘요. 이게 미친 게임이. 에스트병 처음에 5병이나 줬었는데. 안녕하세요, 아가씨. Are you or merely a bearer of the card? I will go on. 에스트병을 받았고요. You won't. 순회 노기. Seek the once you have found so that hope. 강한 자 4명을 만나라고 하는데. Here, however. 아이고야. 아유, 깜짝이야. 넘기고요. 뿅. S병이 2병이 되면 자, 초반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량을 좀 올리고 싶어요. 기량. 자, 하나 이상 못 올리네. 지성과 기량을 우선 초반에 많이 찍을 생각이거든요. 기량이 8. 자, 방패를 안 쓰는 법사를, 쌍검 법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소울이 혹시 있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울 하나 쓰면 레벨업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레벨업을 한번 더 하고. 근데 최소한의 저거를 들기 위해서는 근력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력이 너무 낮죠, 지금. 최악인데. 나중에 올리. 당겨봅시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하이데 번개검을 얻을 수가 있는데 번개검을 한 손에 들고 대거를 하나 들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력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겠죠. 근력이 필요한데 자, 근데 블랙아머 세트는 어디서 얻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블랙아머 세트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열어보고요. 인간 조각상을 얻었습니다. 이쪽에서 뛸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안쪽에서 돌아 들어가면 된다. 안쪽에서 돌아 들어가죠. 자, 본격적으로 그냥 거인의 숲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자. 가자 먹으러 가자. 뭐 좋은 거 주나? 귀한의 뼈를 이제 화투불 간의 이동이 전편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됐었는데 이제는 뭐 화투불 간의 이동이 가능하게 돼서 그렇게 뭐 대단히는 다섯 대나 때려야 됩니다. 뻔하죠잉. 유석을 하나 넣었구요. 아이구야. 아, 화가 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무슨 조작감이 훨씬 좋아졌어요. 어쩔 수 없죠. 두 콘솔과 지금 현재 PC와 이게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단검이라 저거를 많이 소모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지구력을 소모를 거의 안 해서 이 속성을 발랄 수만 있으면은 초반에 엄청난 그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네. 자, 뒤치기 안 됐습니다. 네 마리가 넘어졌네. 네 마리 이럴 때는 소라살 사용하죠. 강인한 공격 죽지 않았군요. 소라살 사용하고 대거 이도류 자세를 잡으면 공속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됐는데 우선은 그러니까 기량을 최대한 올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방패 없는 남자 자리자리 바빠 방패 없이 싸우죠. 무서운 남자 자리자리 바빠 빨리 가서 하이데 번개검의 요구치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먹고요. 지금 제가 아이구야!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이런 구석진 곳에서는 저게 튕기죠? 여기 튕기기 때문에 인벤토리 가방이 아니고요. 장비창에서 빼고요. ST병 두 병 소를 두 개나 얻었네요. 한 가지 좀 귀찮은 건 화토불에서 이제 레벨업 단계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는 네 저 노구의 순교자인가요? 걔한테 가서 해야 돼요. 그래갖고 조금 피곤해. 슬금슬금 가서 아이고 귀찮아. 사를 쓰죠. 위험해요. 근데 세게 맞으면 아플 것도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법사가 자 위험해요. 체력을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라갑시다. 체력을 채우는 게 중요해요. 지금 갑시다. 헤매고 있군요. 미치겠네. 내려가지지도 않고 죽었습니다. 원거리에서 소라살로 공격하고요. 활동속도 자체는 빠르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죠. 벌써 달려올라고 그러죠. 적당히 정리하고요. 써갖고 칼을 줍니다. 기생 직검이 번개 속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초반에 좀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근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거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새로운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지성을 빵빵 막 팍팍 올리면 참 좋거든요. 근데 올릴수록 이 마법 공격이 세지기 때문에. 근데 양아치들
아까우니까 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먹을 거, 먹을 거, 맛있쩡. 게임상에서 먹을 걸 먹게 되면 맛있쩡이라는 감탄사 필요하겠죠? 기상 한 마리 달려오네요. 마법으로 본주를 내줍시다. 짜식이 까불지 말란 말이야. 자, 원거리 싸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이게 네? 얼마나 좋아. 쌍검사로 제가 게임을 진행해본 결과 별로 안 좋아요. 쌍검 기량 무기가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내려와 임마 멍충아. 야, 법사가 너무 쉽습니다. 이게 진행 되게 힘들었거든요. 자, 마법과의 연계 공격도 괜찮고. 자, 먹을 거가 있는데. 에이, 귀찮아. 자, 불검, 번개검 처음에 이제 얻을 수 있는데, 불검과 번개검, 번개검은 얻었고요. 불검을 어디로 가봐야겠어요. 이게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제대로 들어간 건지 그래픽이 좀 썰렁한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무슨 탓일까요? 자, 창 공격을 좀 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십니까? 정리하고 자,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핫도그를 키우고요. 듀라로 가서 레벨을 조금 올리는 게 나을까요? 로딩이 빠르니까 그렇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정말. 어? 로딩이 이렇게 빨라? 미쳐버리겠어. 아주 좋아. 마음에 들어. 훌륭해. 짱이야. 자, 아, 불검을 얻으러 가려고 했었죠. 불검. 자, 여기서는 열 수가 없고요. 저쪽으로 한 바퀴 삥 돌아가라 하는 거죠. 무시합시다. 얘네들하고 싸울 이유 별로 전혀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그닥 없어요. 아하, 근데 주박자가 문제군요. 주박자를요, 주박자와 싸워가지고 조금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레벨이 한 80대였나 그랬어요. 재미가 아니라 이길 가능성이 좀 보였었던 게 10 정도였어가지고, 아이고야, 위험하죠. 어. 자, 피합시다. 그리고 주박자랑 지금 싸워서 제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쉽게. 솔직한 얘기로. 자신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마십시다. 자, 이쪽에 기사가 하나 있는데, 흰 납석을 줍니다. 이 친구가. Oh, hogwash. My name is Pate. I journey here. 그래요, 그래요. 보물을 찾으세요. This treasure. I saw the same. I was with this warrior. 보물이. A rather brusque fellow. I still have the gent's ring too.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뭐 반지를 떨어뜨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I'll leave this. I'll leave. 그래요. 안쪽 상황이 뭔지 몰라서 손을 떼겠다. 갑자기 생겼죠 얘는? 뭐죠? 저 뒤에? 갑자기 생긴 건 뭡니까 이 친구가? 야 임마! 후이짜! 강하게 좀 앞으로 밀어주면서 해야 이게 공격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점프 공격이. 아, 막 쏘고요. 공격거리가 너무 짧아요. 후아! 쫙! 마압소사! 부어! 자! 일단 죽읍시다. 영국병의 다리 갑옷. 자, 뭐,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먹고요. 새로운 점액. 아이고! 자, 위험하죠. 위에서부터 기어 내려왔어요. 한 마리를 정리하고.
자, 위험한. 위. 이런 씨. 세 마리가 같이 갑자기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짜증이 나네. 자, 빠르게 진행을 하려다가 이렇게 되었네요. 신장. 지금 지성을 좀만 올리면은 쟤를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저 하급병 말고 이 검사들 있죠? 얘네들이 지금 두 번에 안 죽는데 소울 화살로. 자, 빨리 진행하는 게. 그러니까, 이 연타를 맞아요 이렇게. 예. 아, 데미지를 입는군요. 한번 들어가면 속수무책이죠. 미칠 것 같아. 파로스의 돌이 있지 않은 한은 얻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푸른 방패. 강력한 소울 화살. 자, 기억력이 얘가 조금 기억력이지 마법을 몇 개나 저거 할 수 있는지 저걸 해주는 거거든요. 장착하고 있을 수 있는지. 파로스의 돌이 없기 때문에 저거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피합시다. 얍사반. 여기서 파편. 파로스의 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맙소사. 다 썼네요. 우석 하나 쓰죠, 뭐. 우석이요. 나중에 가면. 얼마든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 파로스의 돌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략을 보지 않고 하면은, 피곤해요.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저는 이쪽으로 가서 저 안쪽 문을 열 수 있게 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소라살이 이제 얼마 없네요. 자, 칼로 싸워야겠습니다. 방혼초. 자, 저기 자검이죠. 네이피어 계통의 무기. 굉장히 위험해요. 자, 패링을 당했어요. 자, 단검인데 수치스럽게 패링을 당했어요. 이쪽은 공속이 빠르다고 그래도. 자, 정리가 됐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 문을 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안쪽 문 열고 위로 올라가서 한번 저장하고요. 저장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거인이랑 싸우러 한번 가보죠. 네, 가보죠. 거인. 마지막 남은 거인에게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이제 달려가고요.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이제 처음 싸우게 되는 보스. 칼이 꽂혀 있죠. 전투를 펼쳤었던 흔적이 막 남아있죠. 화가 나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쌍검 했을 때는 정말 상대하기가 피곤했었던 그런 기억. 그러니까 소울 화살 부악 좋습니다. 소울 화살이 짱이다. 부악 곧! 우와. 근데 이제 지구력을 살짝 사용하기 때문에. 우와.
법사의 장난이 팔을 뛰어내서 공격거리가 멀어진다 이건데 친구들 사거리가 멀어져요. 자, 자빠지고 죽으려고 환장했지 뭐. 끝났습니다. 자, 법사로는 이게 초장 이게 제가 고생고생을 그냥 쌍검으로 해가지고 개고생을 했거든요. 개고생 정말 빡셌습니다. 쌍검은 정말 답이 없다. 갑옷을 먼저 갈까요? 아니면은 갑옷을 얻으러 한번 가볼게요. 달려서 갈 수 있어요. 달려서. 자, 열리죠. 항상 열쇠가 있어서 열리는데 자, 나쁜 녀석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누구요? 횃불 필요 없어요. 다 보이거든. 우와, 연타. 죽었네, 문 열다가. 떨어져 죽었네. 인간성을 하나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누구요? 마시고요. 귀찮으니까 여기 불 피우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정말 귀찮아. 자, 불 피웁시다. 비지고 취하고요. 이쪽에 사냥꾼의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초장에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유명한 전사의 소울까지 얻었습니다. 덤으로. 하지만 이놈들이 마구 덤벼오고 있어요. 역시 잘 안 통하죠. 두 마디를 한꺼번에 상대해서는 답이 없으니까. 한 마리가 막아주고 좋습니다. 자, 지르고 자빠지는 공격. 정리. 아, 피곤해. 이쪽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챙기고. 기량을 못해도 한 20까지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막혀 있습니다. 그거 다 챙기면 주탑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번개검 참 마음에 듭니다. 아하, 지금 갑옷을 얻었죠. 제가 사냥꾼의 모자 방어력이 그나마 좀 상승하니까 몸이 무거워지네요. 최악인데 무거워지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좋아요. 사냥꾼의 복장을 입고요. 너무 편해 너. 우와, 지구력 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와,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자, 지구력 반지가. 오. 좋습니다. 아, 법사로만 해도 초반이 이렇게 수월할 수가 없군요. 떡대들이 두 마리나 위에 있는데. 지금 올라온 거야. 덕대들이 있는데 필요 없잖아. 이거 먹을 게 있어서 올라온 거군요. 소울 죽습니다. 죽을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이쪽에 뭐 숨겨진 벽이나 이런 거 없었나? 에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죠. 이동합시다. 귀찮네요. 자, 얻을 거 얻었고
주탁으로 가겠습니다. 주박자가 나오는데 자, 강공기역을 맞았어요. 지웠네. 자, 길이 열렸죠? 맞습니다. 계속 걸려요. 한번 걸리면 계속 걸려, 이게. 쇼커 지름길이 열렸으니까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